마지막 노래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인천 김성서 선생이 작사 작곡은 아니지만 교율자로 참여한 동서 위인창가에 수록되어져 있는 노래 이순신입니다. 아, 동서 위인창가는 우리 민족의 위인과 문화재 그리고 서양의 위인과 발명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노래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빛낸 백인 뭐 이런 노래들이 있죠. 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제 암기도 하고 재밌게 학습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바랬었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다만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이 어떻게 이 노래집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는 조금 더 얘기를 청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발제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선생이 이제 교열자라는 이름을 곧 참여를 했고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교율자가 무슨 책 한 번을 보는데 교율자가 15명이나 되고 교율자의 이름을 표지에다가 다 내세웠어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서양의 위인들 노래도 있지만 동서 위인 창가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 겉으로 이렇게 한 거 포장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유신 장군이 있고요, 강감찬 장군이 있고요, 을지문덕 장군이 있고요, 또 양만춘 장군이 있고요, 또 장도고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우리 자기와 이제 청자, 우리 이제 고려 자기하고 고려 청자를 애창한 노래라든가 또 활자, 이 활자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제 발명을 했다, 뭐 이런 또 저기 역사적인 노래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이 교율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율자가 이제 뭐냐면 이 서문도 이팔 독립 서문서 아까 이제 뭐냐면은 작성하신 분 있잖아요. 이광수 선생님하고 예, 그분이 서문을 또 쓰셨더라고요. 이런 걸 놓고 와가지고 이팔 독립 서문 그다음부터 그분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다 대부분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또 이제 고려대학하고 연결을 고성전문하고 고려대학하고 이제 공통분모가 있으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니까는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이걸 통해 가지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사교육이겠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저 역사학자 중에서 이태진 교수님하고 계시는데 국사편찬위원장도 하셨고 그분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예,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그런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감옥을 갈 각오하고 이 책을 만들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제 값진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노래들도 이 점이 적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 뭐 저기 이걸 보여드렸는데 제 논문에도 있습니다만 숫자보가 지금 낯설기 때문에 아 이건 굉장히 무슨 암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숫자보가 쉬웠어요. 1이 도고 2가 내고 3이 미고 4가 파고 5가 쏠이고 있지. 그 개명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웬만큼 노래하면은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게 어려움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선보에 익숙하기 했기 때문에 요걸 제가 요번 기회에 전부 오선보로 이제 뭐냐면 다 한번 바꿔봤어요. 다 바꿔봐가지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음악회라든가 여기 관련된 논문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쓰기로 했는데 아무튼 저희 숙제 중에서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 김성수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창가 운동에 관여를 하셨고 어떻게 또 노래 운동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제가 풀어야 될, 이제 제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인 이순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보다 이순신의 동등지여 전세계가 아물가여 본도 다시네 절감으로 덩설이 전진해서 온 천하에 구별제조 모범되었네 망망대해 풍파상에 머리 떠놓고 왕대상이 사용함이 편리하도다 조선의 이순신은 행운의 우뚝
사랑해 내 손으로 해군대장 살아있구나 군함을 새로 짓고 해전할 때에 이 순신의 철갑선이 원조를 삼네 장하도다 그 성공이 아름다워서 300여년 내 사업을 보내까지도 그 성명과 그 성공이 아울러서나 영원토록 오늘도록 전해 모두다 그런 의미에서 앵콜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나와서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들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형제별 다 같이 한번 또 크게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생신날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불러줘야지 하늘나라까지 아마 소리가 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획하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화학연구기금 기획운영위원장이신 명순구 교수님의 폐회사로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오랜 시간 같이 이 행사를 했습니다. 초반에 개회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우리만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열 사람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또 빛났던 것 같고요. 사실 행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 제가 이걸 기획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행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이것이 어떤 행사인지를 알 거다라고 그런 생각은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10개 발표, 뭐 제 발표 두 개 빼고 8개 발표는 정말 그런 기대 이상의 그런 발표를 해주셨고 특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맨 마지막에 음악 발표와 이 음악회는 정말 압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광석 교수님께서 리허설 할 때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 같이 생각하지만 청중이 많다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뤄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고 의식이 있는 그리고 역사를 그 귀히 여기고 그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뜨겁게 생각하는 사람 그 몇몇 소수들이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만 참여했지만 그러나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의 2탄, 3탄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하셨죠. 우리 이경찬 선생님 말씀하셨던 위인창과 전곡을 해설과 함께, 배경과 함께 시연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재정인데, 그 재정은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끝나서 댁에 돌아가시는 데까지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